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양평읍 회현리에 나와 있습니다. 회현리 오랜만에 좀 나온 것 같고요. 회현리에 소재하는 이제 한옥주택, 예, 한옥 황토주택입니다. 황토로 이제 마감된 그런 주택인데, 지금 제가 먼저 좀 둘러본 결과 굉장히 고즈넉하고 어르신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약간 정말 전통 방식으로 지어진 그런 한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괜찮습니다. 매물 너무 괜찮고 한옥이 뭐 사실은 별로 없죠. 예, 건축할 수 있는 업자들도 뭐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 매물은 저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좋습니다. 굉장히 저희 와이프도 그렇고 좋아하는 스타일로 건축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회원리는 이제 외진들로 조성된 전원 단지이고요. 단지 내에 입지해 있고 전반적으로 지형은 예, 평지입니다. 평지. 예, 전 평지로서 뭐 너무나 좋고. 아유, 오늘 바람이 엄청 부네요. 예, 평지고, 그 다음에 2차선 도로에서 약한 300m 좀안 되는, 그런 구간에 있고요. 도로 상태도 포장 상태, 그 다음에 도로 폭, 교행 충분히 가능하고, 진로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여기서 차로 한 5분만 가면 아마 남한강 그 산책로 갈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그런, 산책을 좀할수 있는 그런 공원도 있고, 뭐, 여러모로 주변이 굉장히 쾌적합니다. 예, 좋은 지역이고요. 뭐, 어쨌든 본 매물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외관부터 해가지고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지금 좌측에 돌담으로, 석축과 돌담으로, 이루어져 있는 바로 이 주택인데, 이 앞에 지금 일부 이렇게 차량 하나 댈 수가 있습니다. 도로 한 켠에. 여기다 이렇게 한대 대시면 되고, 뒤로 해가지고 차량 뭐한 두세 대는 그냥 대시면 돼요. 도로에 전혀, 차량 이제 통행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대시면 되고, 주차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시면,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지역은 상수도가 들어옵니다. 너무 좋죠. 예, 상수도가 들어온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측에 이제 이렇게 대문이 있습니다. 돌계단으로 이렇게 다 조성이 되어 있고 올라가시면 나무로 된 네, 이런 대문이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바로 정면에 예, 메인 마당이고요. 지금 보면은 한네 가지, 예,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되는 자갈로 이렇게 조경을 굉장히 멋있게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고 정면에 이렇게 보시면 예, 한옥 황토집입니다. 전통 한옥 방식으로 지어진 굉장히 멋스런 예, 그런 주택. 예, 굉장히 예쁘죠? 요것만 딱 봐도 너무 예뻐요. 자, 좌측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뭐 디딤석으로 이렇게 또, 예, 다 해놓으셨고, 중간에 이렇게 또, 예, 다 해놓으셨네요. 조경이 굉장히 예쁘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신축급으로 해놓으셨고, 여기는 이제 텃밭. 예, 텃밭 활용하고 계시고, 여기가 이제 야외 수도가 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궁이도 이렇게 뭐 있네요. 가마솥 또 있고, 예, 이런 것도 다 직접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요. 자, 주택의 좌측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구들이 있어요. 여기 불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주택 내부에 방이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구들방으로 이렇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때는 공간, 별도로 또 이렇게 공간, 뭐 장작도 안에 갖다 놓을 수 있고, 그죠? 예, 이 공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장작을 좀 많이 갖다 놓으셨네요. 거의 뭐 창고처럼 쟁여놓으셨고 주택의 뒷부분과 옆부분은 다 이제 자갈로 이렇게 좀 파쇄석 같은 거좀 갖다 놓으셨고요. 주택의 뒷부분 여기 이제 창고건 보일러실, 기름 보일러와 구두를 동시에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네. 공간이 뭐 상당히 넓습니다. 주택의 뒷부분은 뭐 크게 볼건 없는데 뒷부분 공간도 이 땅도 상당히 좀 넓은 편입니다. 네,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이쪽에 정화조 이렇게 매립돼 있고요. 깔끔하게 주말마다 오셔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풀다 뽑아 놓으셨어요. 또 여기가 뭐 대추나무인가요? 뭐가 있습니다. 여기 유실수 같은데 요거 뭔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가 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한 바퀴 제가 뺑 돌았습니다. 잔디도 관리하기 편하게 진짜 얼마 안 되죠. 얼마 안 되고 요쪽에는 이게 이제 연못 같은데.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물이 이쪽으로 흘러내리는 어떤 그런 구조물로 좀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고여 있지 않고 어쨌든 여기 연못도 있고 예. 뭐 있을 건다 있네요. 나는 좀 마당이 좀 좁은 것 같다. 예. 충분히 좀 나무 같은 거좀 이렇게 좀 하시고 정리하시면 마당이 넓어질 것 같은데 굳이 뭐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예. 너무 구성 요소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자연 속에 이렇게 있는 집같이 연출을 해 놓으셨어요.
자, 주택의 뭐 외관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눈에 띄는 거 기둥, 그다음에 기와 뭐 황토, 흙으로 이렇게 마감되어 있는 부분들이고, 창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요즘 한옥들은 다 이제 기존의 그 현대식 창호죠. 뭐 LG, 대부분이 뭐 LG, 예, 그다음에 뭐 이건 창호라든가 영림, 요런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원목 그대로, 나무 그대로 다 짜셔가지고, 예, 이렇게 다 시공하셨어요. 이렇게 지어진 한옥은 저는 거의 보질 못했습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죠. 내부 문도 보시면 뭐 옛날 방식 그대로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전실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런 가구 하나하나도 약간 고가구 느낌 나는 걸로 세팅이 돼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전실이 굉장히 넓어요. 넓고 중문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바로 왼쪽부터, 자, 요 공간이 바로 구둘방 되겠습니다. 구둘 방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구둘. 그 내부도 다 황토로 마감을 하고 페인트를 칠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갈라지거나 금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아무래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천층고도 보시면 굉장히 높고, 지금 밖이 살짝 추운데 들어오니까 진짜 따뜻하네요. 네, 이런 거는 조금만 더 보수하시면 될것 같네요. 갈라진 거 조금 메꾸고 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가 이제, 아이고, 여기 좀 뜯어졌어요. 한지가 벽지가 떨어져서 이것도 좀 손을 봐야 될것 같고요. 이건 이제 이불장이죠, 이불장. 숨바꼭질 할때꼭 여기서 이제 숨고 막 이랬는데, 자, 이불장도 이렇게 옛날 그 방식 그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나오셔서 이제 여기가 이제 거실, 정면이 거실이고요. 천장 대들보도 이렇게 보면, 네, 듬직한 대들보도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석가래도, 예, 나무, 어떤 나무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좋은 나무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신경 써서, 예, 지은 집이 뭐 싸구려 나무를 쓰진 않으실 것 같고요. 자, 거실 좌측에 이렇게 주방이 있습니다. 자, 주방도 보십시오. 상판 뭐 이런 건 원목 그대로예요. 집성목도 아니고, 나무 그대로를 다 이렇게, 예, 짜셔가지고, 선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주방을 또 세팅을 해 놓으셨고, 좌측에 이제 여기가 다용도실이죠. 예, 창고로 쓸수 있는 공간. 여기도 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넓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냉장고 자리 되겠네요. 그죠? 냉장고 자리, 대형 냉장고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 충분히, 예, 마련해 놓으셨네요. 자, 거실 한쪽으로 이쪽으로 또 가보시면 여기가 이제 욕실이죠, 욕실. 들어가시면은 세탁실, 예, 세탁실도 이렇게 있고, 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상부장의 선반, 예, 만들어 놓으셨고요. 여기를 더 들어가시면, 예, 욕실입니다. 욕실이 좀 하나라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뭐 집이 아담하기 때문에. 자, 이 욕실은 좀 현대식으로 다잘돼 있고요. 층고 역시, 예, 이렇게, 예, 굉장히 높고 크게 습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환기가 워낙에 잘 되는 것 같고요. 요 공간은 또 한지로 도배, 한지로 이렇게 또 마감을 하셨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안방이죠. 자, 안방을 이렇게 보시면 방 사이즈 뭐 상당하고요. 저위 공간이 뭐 다락 비슷한 공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모르겠고, 그냥 창고로 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일부, 예, 뭐 계단은, 아니야, 계단이 아니구나.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저는 이게 겉에서 보기에 다락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대들보 굉장히 큼지막한 대들보, 튼튼하게 잘돼 있고, 요 공간도 붙박이장이죠. 옛날식 이렇게 병풍처럼 느낌 나게끔 돼 있고요. 자, 이불장, 이렇게 놀수 있는 이불장, 뭐 아니면 옷 같은 것도 이렇게 놀수 있게끔 아주, 네, 정말 과거로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한옥이네요. 자, 전체 다 보셨습니다. 내부까지 다 보셨고, 방이 두 개예요. 방두 개. 그중에 하나는 이제 구둘방, 찜질방으로 쓸수 있는 구둘이 있는 구둘방 되겠고, 욕실 하나, 그다음에 이렇게 세탁실 별도로 있고요. 그다음에 주방, 네, 주방, 그다음 주방 옆에 다용도실까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촐합니다. 아담한 사이즈로 굉장히 단촐해요. 면적도 뭐 상당히 뭐 이렇게 크지도 않고요. 예, 아담한 2, 3인 가족 지내시기에는 딱 좋고, 한옥을 추구하시는 분들, 한옥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는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양평호 회원리의 소재는 한옥 황토집이었어요. 사이즈가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여러 시공 상태나 이런 부분이 너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한옥답지 않게 옛날의 느낌을 그대로 다 살려서 시공을 하신 듯한 느낌이 좀 들고, 일단 적용 상태도 뭐 너무 좋아요. 오셔가지고 따로 선볼 게 없습니다. 별로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참 매력적이네요. 예, 한옥은 역시나 매력적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매물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4억대 양평 회원리에 소재하는 양평 읍내까지 뭐 차로 한 5분 7분 정도 걸리는 입지 굉장히 실거주하기 좋은 그런 매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찾을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예, 감기 조심하시고, 예, 감사합니다.